야, 두 개나 잡으러 갔다? 두 개 잡으러 갔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1박 2일 진짜 아닌데. 브레드 많이 먹어요. 아빠도 많이 먹잖아! 오! 괜찮았네. 괜찮았어. 괜찮았네. 애들은 확실히 2층 좋아해. 그냥 테라스는 무조건 애들을, 애들 거예요, 애들 중. 우리 가족끼리 하는 편이 어딨어, 아빠.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재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너구리 캠핑카 이제 가을 시작됐습니다. 예. 자, 오늘 한번 또 테라스 캠핑을 해볼 텐데. 네. 혼자 오신 게 아니죠? 우리 아들, 딸은 당연히 데리고 왔죠. 안녕하세요. 야, 많이 컸다. 어?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보니까 차량이. 네. 그 테라스 캠프가 신차예요, 지금. 예, 예. 신형. 네. 예. 완전. 그렇죠. 최종 버전. 예. 아직 지금 비닐도 안 뜯은 차를. 네, 예, 맞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볼 텐데. 예.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캠핑부터 해서 끝까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팅 하시죠. 네. 예. 어, 이거 오벤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예, 오벤으로 만든 거예요. 오. 사실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어, 이 백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아, 새로 개발? 예, 예, 오. 개발해서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하나로. 엄청 큰데요, 용량이? 짐을 중간에 놓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 이 상태로 온 거죠? 이 상태로 왔죠. 되게 편했을 거예요. 어때요? 오른도가? 오른도가 좋았어? 오른도가 편했어. 니 자더라? 어, 난 잤어. 아니, 난 너무 편해가지고 잤어. 어, 그래? 자, 나오세요, 공주님. 준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자, 이곳이 대부도. 네. 대부도에 있는 홀리데이 파크, 홀리데이 캠핑. 홀리데이 캠핑. 캠핑 대부도죠. 도심에서도 한 3, 40분 거리. 시야 방조제 넘어오면 바로. 캠핑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장소죠. 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획기적으로 거의 안 나죠. 아유. 테라스 빼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모래나 흙일 경우에는 밑에 돌 같은 걸로 굼가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고요. 굼가준다는 게 받쳐준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받쳐준다는 거죠. 제 경상도라서 부산 사투리인데? 우리 가족 나 빼고 다 부산 사람이잖아. 나 용인 사람이고. 너 용인이야? 지금 보시면 이 가방 안에 안 받아. 여기 올라갔대. 어, 올라갔대. 가방 안에 다 있어요. 다 차례에다가 막 중간에도 놓으면 이 잡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있으면 어떤 물건 같은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전혀 그 저기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왜? 벌써 여기 올라갔어? 여기 흔들어도 이게 고정착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뒤로 이렇게 안 밀려나. 야, 너 자꾸 홍보용 발언하지 마. 야, 두 개나 잡으러 갈까? 두 개 잡으러 갈 수 있어? 자, 지금 이제 도킹 텐트를 쳤고요. 여기 짐을 다 빼셨어요? 예, 이 짐이 지금 여기 보시면 텐트. 네. 네. 그리고 앞에 레저용 테이블, 화롯대, 아. 장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테라스 텐트. 네. 그 외에 뭐 지사도구 이런 것까지 다. 아, 오늘도 좀 이것도 바이크 하시려고 갖고 오셨네. 예, 요거 이제 나중에 아. 소세지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그래. 지금 데크에다가 네. 세팅이 됐습니다. 이거는 얘가 박스로 쓸 수 있는 게. 네. 이 안에 보면 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아, 자립이 되니까. 자립이 되니까. 그냥 요렇게 박스로 놓고.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모양을 갖추고 있고. 발수가 되니까 이렇게 외벽에 나오셔도 되고 여기가 뭐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주방용품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햇반, 라면부터 시작 과자 아이들 그리고 내 버너까지 싹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음료수 같은 계열 이쪽은 아 이거 예 성인 음료수입니다. 요거 그리고 이쪽은 다 그거 이제 음식 고기. 예 고기류 예. 고기류 다 넣고 아니 이 정도면 1박 2일 짐이 아닌데 3박 4일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많이 먹어요. 아빠도 많이 먹잖아. 그건 그래. 야 준영이 너는 최고네. 네. 제일 좋아? 그래. 어?
완전 좀 챙겨주면 안 될까? 2층이 최고네, 그지? 네, 2층 제일 편해요. 아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2층 하다가 100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아빠 계속 나올 거야? 좋아 보여. 어, 더 자, 더 자. 너, 너. 사춘기야 때문에? 네? 사춘기야 때문에? 아니야. 아니, 와서 안 왔어, 아직? 네. 오늘 학교는 천장 학습 신청하고 온 거야? 네. 아빠랑 나오는 게 좋지 뭐, 그 학교보다. 네. 학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애들이 반장이라 불러줘가지고. 어, 반장이요? 네. 오. 야, 반장 선거한 거, 니 그 연설한 거 한번 보여줘. 싫어. 지금 완전 재밌잖아. 근데 아. 바람이 중간중간 불러가지고. 이제 가을이야. 가을이 시작됐지. 운동으로. 다 빌면 두 명이 잘 수 있는 네.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조심해, 촬영 다니까 조금 있다가. 아. 내 물량도 챙겨줘. 알았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침낭. 침낭 두 개가 들어가 침량. 있어요. 침낭 세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침낭이 들어가 있고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남아서. 우리 4인 가족 쓰기에도 남아서 있고 보통은 제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옷 하고 여기는 이제 베개 베개 자충 베개 자충 베개 이거 태권도 1박 2일 할 때 요 같은 침낭인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밑에 요 요 두 개 예 그리고 여기에는 또 비어 있어요 남았어요 남아요 많이 남네 수납이 좀 적게 될 거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납이 남아요. 이게 절대 걱정. 그리고 중간 제발 중간에 차 중간에 뭐 음식물이든 무슨 다른 공구든 이런 거를 중간에 놓지 마세요. 이게 잡소리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제발 제가 다 수납을 해라. 예, 다 수납을 해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시는 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무슨 춤이야? 킹카요. 킹카. 오. 아, 저 끼를 어떻게 해. 오. 불은 요 정도 돼줘야지. 보여드려요? 오. 지금 금방 내다 잡았어요. 에이. 퍼먹어 안 했겠어요? 전이 완전히 뭐 죽이 됐잖아. 야,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한 먹어야 돼, 이거. 아, 여기 한 먹어야 돼? 엄청 맛있어. 그래? 살 물이 아빠. 자, 많이 부리면. 흥분기야. 아빠 여기 시원해. 시원해? 아, 여기 시원해. 오빠 거기에서 좀 쉬어. 별거 안 했어. 아니야, 오빠 일을 많이 했잖아. 좀 쉬어. 좀 쉬어. 사이가 너무 좋다, 남매가.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부산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몇 학년? 2학년. 2학년 몇 반? 3반. 2학년 선발 반장에 반장 됐을 때 그 연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장 후보 윤서경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제 이름 세 글자를 걸고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윤, 윤이 반짝반짝 나는 깨끗한 반이 되도록 청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서,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우리 양년 3반 친구들을 생각하는 저, 윤서경이 우리 반 반장이 된다면 경, 경탄났네, 경탄났어, 경탄났네, 경탄났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다리 치지 마. 오, 유, 빛깔, 윤석열. 아빠 내가 뽑을게. 아빠 저기 가서 아빠 주셔. 잘 꺼먹네, 혼자. 오, 먹고 있어? 맛있지? 맛있지. 자 이거 지금 또 대표님이 지금 비장에 뭔가를 꺼내서 이게,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오돌뼈예요. 오돌뼈. 옛날 우리 포장마차 어릴 때 먹던 오돌뼈인데 네. 이게 파는 데가 없어요. 이거 지금 직접 잡으셔갖고 영양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마트에서 왔는데 그 저 우리 동네 킹마트라고 있거든요. 어디 동네가 어디입니까? 용인구성. 용인구성의 킹마트? 예. 네. 거기서만 파는 건데 가격도 이게 6,000원, 9,000원이래요.
어, 그럴싸한데 비주얼이. 아, 이거 자, 자꾸 구워달라면 곤란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오돌뼈가 이거 하는 동안 야. 춤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어떤, 어떤 노래 춤이에요? IM. IM? 음악 틀어줄까? 저작권 나와. 자. 오. 오돌뼈는 이거 하고. 야, 좀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오. 오. 맛있겠는데? 야, 이 매워서 못 먹어. 자, 마실까? 소주가 소주를 부르는 맛. 사람들이 보다가 어더 시키냐. 소주가 급등일 것 같아. 저 ASMR. 너무 보기 좋은데? 아, 그것도 그렇게 맛있겠어요? 나 아까 밥 안 먹었잖아. 이거는 멸치 하고 있어. 어, 이거 파는 거예요? 파는 거야, 파는 거. 어... 파는 거 그냥 라면처럼 끓이는 거. 아, 저 이 친구 자꾸 안 줘서 내가. 근데 저희 안식이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아, 이 친구야. 애들은 확실히 이 층 좋아해. 안 내려와. 제가 테라스는 무조건 애들을 거예요. 애들. 제가 위에서 라면 끓여 먹고 위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애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솔캠 할 때 혼자서 위에서 망중환을 한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쁘지 않아? 이쁘지. 누가 샀어? 나요. 캠핑 오니까 좋지? 이야. 야, 엄마 안 와서 섭섭하지 않아? 응. 엄마도 같이 와야지 좋은데는. 엄마는 캠핑 싫대. 그래? 어. 진짜로? 어. 왜? 야, 이게 완전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캠핑카 회사 사장이 와이프가 캠핑 싫어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엄마 편이더라. 우리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아빠. 대부도 여기 가깝고. 엄마가 뭐 배불러. 어, 어떻게 살려봐. 이제 좀 적당히 넣었어야지. 와, 이거 소시지. 아, 이거 먹고 하면은 막 어, 괜찮다고 넣어보라 하는데 핑크 선생님이 바로 먹어요. 아, 진짜로? 네. 여, 위에다가 이렇게? 아니, 여기 이제 뒤집어지지도 말고 뭘로 만든 거지? 너 맛있게 드시는데요? 우리 아빠 핑크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매니아예요. 두 번째 요리는 차돌박이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너무 기름진 거 아닌가? 어때? 야, 왜? 캠핑은 원래 이런 거 아니었나? 잘한다. 완전 잘하네. 많이 해봤어요, 엄마가. 많이 해봤어요? 아빠와 캠핑을 다니면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고 엄마의 역할처럼 자기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아빠한테. 없으니까 어? 아빠 요즘 좀 입맛이 없으시는데? 어, 아빠 아빠 요새 입맛이 통 없던데? 저거 농산일 거예요 아빠. 아빠 아주 많이 먹어요. 입맛 없는 건 거짓말이고. 네, 거짓말입니다. 아빠 거짓말은 나쁜 거야. 야, 요즘 진짜 입맛 없거든. 철수하시는데 아, 이 백이 진짜 역할이 진짜 크네요. 백 다 들어가죠. 어,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하면은 소음도 안 나고 네, 딱 사이즈 안 맞게끔 예. 딱 장착이 됩니다. 벤트 구매 안 하신 분들이라도 예, 뒤에 신을 수 있으면 트렁크 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자, 마지막으로 철수하면서 루프를 예. 내리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번지레기 전동구 소음 진짜 없이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아, 2박이고 짧았지만 네. 재밌게 같이 캠핑한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안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쫓아다니는데 조금만 크면 저는 이제 우리 석영아 갈게. 아저씨 가신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잘 나갑니다. 다음에 또 찍으러. 뭐가 제일 좋았어? 어? 아, 먹는 거랑 2층. 먹는 거랑 2층? 테라스? 응. 어, 테라스. 성경이는? 먹는 거랑 2층 나도 똑같아. 킨텍스에서 고카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노구리 캠핑카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때 오셔갖고 한번 직접 올라가 보시고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